전공 언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쉬운 언어로 써야 합니다.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인 소통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공공 언어로서의 품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어려운 한자어를 조금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꿔서 알려드립니다. 하도급 거래를 둘러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외국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참여시켰다. 오늘 바꿔볼 단어는 바로 하도급입니다. 하도급은 어떤 기관이나 사람이 청구받은 일을 다시 다른 사람이 청구받는 일을 뜻하는 한자어인데요. 주변에서 많이 쓰지만 어려운 한자어인 하도급. 어떤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협력회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협력회사 거래를 둘러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외국 업체를 협력회사로 참여시켰다. 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2021년 국어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국어 책임관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스스로 일상 속 공공언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꾸는 국어 책임관이 돼보시면 어떨까요? 하도급이라는 어려운 한자어 대신 의미가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회사란 말로 사용해주세요.